7대 개년의 역사를 지닌 장군간도는 사산에서 가장 가파른 곳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화산 남봉의 서암 아래 반들반들한 천혜절벽에 가설된 장군간도는 거의 90도에 가까운데 위로 올려다보면 수십 미터의 절벽이 더 있고 아래로는 200에서 300미터가 넘는 골짜기여서 장군간도를 오르는 것조차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. 따라서 너비가 30여 센티밖에 안 되는 장군간도에 오르는 관광객들은 반드시 안전밧줄을 착용해야 합니다. 하지만 최근 한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밧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장군간도를 지나는 위험천만한 체험과정을 셀카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는데요. CCTV의 영상을 통해 그 아찔한 순간을 함께 만나보시죠.